안녕하세요. 알토티머 아빠인데 오늘은 저희 알토티머 작연애들 네 마리를 접종을 하는 날이에요. 국가에서 권고하는 접종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지 생후 6주가 됐을 때, 즉 42일이 되었을 때 1차 접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1차 접종에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가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동물약국을 검색을 하셔서 동물약국에 가시면 이런 수첩을 주시거든요. 이런 수첩을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체중 다 검사를, 이제 체중을 측정을 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권장 기초 접종. 여기 보면 6주, 8주, 10주, 12주, 14주 이렇게 하는데요. 1차에는 접종 1차 DHPPL인가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종합 백신 1차랑요. 코로나 장염, 2차도 종합 백신 2차, 코로나 장염. 3차에는 종합 3차, 그리고 캐널코프가 들어가요. 감기 바이러스죠. 그리고 4차에도 종합이랑 캐널코프. 그리고 5주차에는 종합 5차랑 광견병을 하게 되는데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자가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동물병원에서 꼭 자가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깨름직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가접종을 하신 뒤에 3주 뒤 병원에 가셔서 백신이 생겼나 안 생겼나 블러드 테스트를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차라서 1차 준비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알코올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1cc 주사기입니다. 동물병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1cc 주사기와 3cc 주사기를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3cc 주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한, 그러니까 작은데 바늘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주사 바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3cc를, 동물약국에서 3cc를 받아왔다라고 하신다면, 주사 바늘을 다 아이에게 넣었을 때, 아이가 자가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의 피부를 뚫고 주사 바늘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사 바늘에 캡을 반만 자르시고 여기다 이렇게 씌우시면 아이들 목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주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손으로 만지는데요. 손으로 아이들한테 접종하실 거는 손으로 직접적인 터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이제 위생상의 문제나 병원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이거는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백신입니다. 백신인데 여기 보시면 멸균 희석액, 그리고 여기는 DHPPL인가요? 그 캐니겐이라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캐니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DHPPI 맞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멸균 액이 조금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다 쥐고, 원래 냉장 보관해야 되니까 냉장 보관하신 뒤에 손에다 쥐고 조금 1, 2분 정도 흔들어 주시면 사람 체온에 맞게끔 됩니다. 아이들한테 차가운 게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놀랄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사기를 따신 다음에 알코올 솜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는 캡을 이렇게 벗기면 벗겨집니다. 알코올 솜으로 캡 한번 소독해 주시고, 멸균 알코올 솜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보시면 가루가 있어요. 요거는 가루거든요. 여기 가루인데 이 액체를, 여기에 보시면 기포가 남아있는데요. 이 액체를 기포에다가 집어넣고 슛을 쏴주시면 주사가 더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땡겨주세요. 멸균액을. 기포가 들어가서. 저처럼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서 하신 분은 좀 더 슛 쏘시고 다시 찌르셔서 당기시면 됩니다. 안에가 진공 상태라서 잘 안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요 가루 백신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이게 주사가 빨려 들어가요. 안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고정을 하시고 위치를 바꾸셔서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소객을 넣고 믹스를 해줍니다. 믹스를 하면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분홍빛을 띠는 액체로 바뀌었습니다. 초점이 안 맞네. 아이들한테 주사할 때는 기포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주사하시면 되세요. 주사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